돼 여기. 아 중요한 건. 네 중요한 것만 띄워줄게. 예. 어 지금 네. 알림도 떴어요.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일어났는데 제가 일어났는데 역시 방이더라고요. 그래서 엄청 분노해질 줄 알면서 저희 오늘 라이브는 발매에 대한 같이 함께 여러분들하고 이제 기다리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이렇게 라이브를 켰는데요. 기대 많이 되시나요 여러분? 괜찮은 것 같은데요, 제 머리? 저도 제 머리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아, 그 뭐 말 나온 김에 뭐 머리 뭐라도 좀 발라볼까? 너무 내 처음에 한 걸 수도 있으니까 제 머리 좀 한번. 때문에 여러분들이 저희 앨범에 대해서 뭐 어떤 느낌일까 아니면 뭐 어떻게 준비하셨어요 뭐 이런 거 질문을 많이 올려주시면은 저희가 거기에 대한 뭔가 앨범 제작기 하고자 오늘 라이브를 한 거거든요. 저희 머리가 뭔가 주된 그게 된 것 같아가지고. 수록곡은 저희가 싱글 앨범이기 때문에 한국의 음원을 담고 있어요. 예. 그리고 저희가 올해는 무려 한국입니다. 무려
또 뭔가 여러분들도 새로운 뭔가 질문을 해주실 만한 게 있을 것 같아요. 아, 또 사실 이 질문이 너무 많았는데 제가 제가 진짜로 같이 해보고 싶었던 그 연주자들 있잖아요. 슈퍼밴드 나오면서 거기서 이제 소리라는 친구가 있었고 같이 이렇게 뭔가 같이 우리가 앨범을 작업할 때도 함께 했으면 좋겠어요. 가지고 주혁이 형이 사실 제일 좋아하는 첼리스트라 그래요. 예, 맞습니다. 네, 우리 찬영이가 해줬어요. 첼리스트 박찬영 군이. 그렇죠. 진짜 이번에는 뭔가 미디 사운드라고 해야 되나요? 그거는 정말 최소화로 사용을 했고 정말 스튜디오에서 정말 아날로그로 따뜻하게 녹음을 한 것 같아서
사실은 저희가 또 추구하는 게 단순히 음악만 하는 아티스트가 아니라 또 포괄적인 멀티 멀티 아티스트 네, 진짜 아티스트가 되기 위해서 사실 이제는 저희 효과를 준 거예요. 자세히 보시면 살짝 착시를 네, 느끼실 수 있어요. 이거를 좀 자세히 좀 보여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이게 입체에 뭐라 그래야 되죠 이거를? 네, 그만하시고 일단 살짝 움직이는 느낌도 있는데 이렇게 돌려도 이게 뭔가 어디가 정육면체인지 이게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노리면 그 착시는 또 아니네요. 그게 아니에요? 예. 이게. 이게, 여기 가운데 보시면. 일단은 이 작품을 좀 넘어가도록 하고요. 예. 제 작품은 조금 더 기프트스럽게 조금 더 뭔가 파스텔. 저 같은 몰랐어? 나 진짜 몰랐는데. 몰랐다고요? 이거 빨리 가까이 한번 설명드려. 진짜 난 놀랐어. 그러니까 보세요. 여기 사람이 이렇게 올라갈 거 아니에요. 이렇게 사람이 올라가는데
알았다고요? 연필인 줄 알았다고요? 저도 살짝 보고 몽당 연필인가 생각을 했어요. 아 근데 그때는 착시를 파악을 못했죠. 저희 유통날짜 미루겠습니다. 예, 네. 아 근데 진짜. 근데 이런 뭔가 실제로 이거를 딱 완성을 시키고 나서 스캔을 떴어요. 그리고 저희 그 뭐지 이제 나올 이제 소감, 탈락 소감 한번 말씀해 주시죠. 저는 나름 열심히 그렸는데 제 지분이 없어요. 형호가 사실 저 포장해 주려고 콜라보라고 했지만 예. 이제 회사 내 잘 그렸고 이게 될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일단 이렇게 귀한 뮤직비디오 함께 만들 수 있게 해주신 저희 본부장님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이렇게 앞으로 또 열심히 이렇게 음악하는 형호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아침에 찍고 그게 완성이 됐어요. 아. 결국에는 저희가 한 이틀 정도 고생을 했었죠. 네. 저희 뮤직비디오도 음원 공개랑 동시에 되... 이거 찾는 사람은 제가 어떻게 네, 칭찬해드리겠습니다. 제가 뭐 해드릴 수 있는 게 없네요. 근데 되게 과하진 않은데 뭐 중간에 어떤 이스터 원래 좀 네. 그죠. 이게 그게 울퉁불퉁하니까 저희가 그 저희의 음성은 다 빠져 있잖아요. 막 예, 괴상한 소리 내면서 뛰었던 것 같아요. 계속 너무 그러니까 맛있었어. 졸지에 말이 뭔가 특색이 없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아. 뭐가 제일 맛있었어? 저도 말. 네. 말 이렇게.
막 이러고 그냥 끝까지 말 한마디 못 걸고 이제 생각보다 진짜 힘들잖아요. 그쵸, 어렵죠. 혹시라도 뭔가 아니면 여기 제 폰에 있는 음원을 잠시 틀었다 끌까요? 어? 어? 와, 와, 여기 정말 해상 방송 아닌가요? 아, 예, 여러분들 제가 바로 찾아. 공연 얘기. 저희 공연도 사실 조금 저희는 프트 때 그때 각인이 좀 잘못돼서 못 보여드렸던 그 거울을 이제 새로운 앨범 아트 새로운 뭐 앨범 아트 아니면 뭐 포레스트의 이거 이렇게 살짝 뭐 판매한 것도 한데 이거 벌써 보여줬어. 예, 이게 또 형우가 그린 앨범 아트에 제 거 말고 형우 걸로 이렇게 굿즈가 나왔습니다.
공식 카페가 만들어졌어요. 저희 그 공식 카페가 아직까지는 진짜 완전히 귀염뽀짝하게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여러분들께 직접 쓰는 그런 편지란도 있어서 좀 활발하게 쓰려고 하고 있으니까 저희가 유튜브 채널이랑 그런 것보다 더 좀 비밀스럽고 좀 좋은 것 같아요. 괜찮겠죠. 몇으로 할까? 천? 천명. 천명? 천명. 만명 이벤트 해야 되나? 너무 어려워. 곧 있으면 끝나가서 그런데 저 이거 어떻게 구매 이것도 뭐 어떻게 공식적으로 구매 구매를 해주시면 네, 근데 그림 비싼 거 아시죠 여러분들? 이벤트 선물로 드릴까요 이거? 이벤트 선물로? 그 앨범 커버에 들어가 있는 찐 그림이에요 이게. 원본 이걸 복사해서 한 거거든요. 나중에 전체 그 한국 반복 재생으로 계속 뭔가 듣고 있을 거고요. 네, 그러면 이렇게 사실 평일 오전 시간인데 이렇게 지금 한 200명분 정도가 이렇게 라이브를 많이 응원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 안녕. 오늘 하루 힘내세요. 네, 들어가세요.